이거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해봤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하는 게. 이 필모라라는 요 편집 툴이 있어요. 이거는 꼭 메모해주셨다가 나중에 다운받으세요. 필모라라는 게 있는데 아 요즘 진짜 놀란 게 이 번역을 너무 쉽게 해줘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생겼어요. 저희 한국 유튜버 중에 보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유튜브 해서 450만 구독자를 모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오늘 보면 또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11월 10일 기준으로 지금 구독자가 1450만 명. 이게 수치가 어떤 거냐면 4달 만에 100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AI 서비스를 써서 아까 그런 더빙을 써서 그냥 자막을 연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뜨고 그다음에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뜨고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열었는데 그냥 이제 아시아 이제 피부색도 비슷하고 동양인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어서 글로벌층이 들어와서 구독자가 확 늘었습니다.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한국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금 시기예요. 왜냐하면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미 영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막 연다고 해도 이제 막상 먹을 게 많이 없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쓰는 사람 많이 없죠, 전세.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을 했을 때 파괴력이 좀 있다는 거. 자국의 언어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거부감 없이 뜰 수 있는 게 내년부터 되게 본격화가 될 거. 이 표본의 힘이라는 게 정말 놀랐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정말 봉들여서 10년 동안 400만 명 모았는데 4달 만에 그냥 1000만 명이 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지금 들어가면 더 늘었을 거예요. 자, 저도 어제 봤는데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전략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글로벌 시장을 좀 노리려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말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썸네일도 보면 요즘에 이 사람이 한글만 썸네일에 한글 빼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클릭이 날 거니까. 여기에 자막 보시면 6개 언어 지금 넣어놨죠. 넣어놨고 그다음에 더빙도 있어요. 오디오 트랙도 보면 6개 언어 다 넣어놨어요.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거부감 없어요. 볼만합니다. 입모양 좀 어긋나긴 하지만 컨텐츠만 재밌으면 충분히 뜰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 마케팅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일본어로 뜨니까. 근데 그게 한국말로 뜬다? 그럼 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어서 사실 제 AI로 전 처음 AI 공부할 때부터 아 이게 언어의 장벽을 깨주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시작한 것도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그게 진짜 현실로 되고 있는데 더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기능들을 거쳐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필모라라는 요 편집 앱 들어오시면 뭐 클릭 몇 번이면 그냥 몇 초 만에 돼버려요. 근데 이제 다른 앱들에서 더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제가 샘플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집 넣은 다음에 여기에 AI 번역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당연히 유료 기능입니다.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거 무료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얘가 되게 깔끔하게 해줍니다. 여기 자막 단어도 이렇게 알아서 달아준 거거든요.